차가 많아가지고 편안히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도 같이 좀 이렇게 오기까지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제주도가 예. 우리 애들이 상의행 목적지 네. 제주도민들 오늘 수능도 받고 직도 받고 우리 아이들 잊지 않게 해야 되면서 그러면 정말 분노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교육감님을 뵙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하는데 지금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를 더 지금 분노스럽게 만들고 거기에서 저희들은 더 힘들어하고 수학여행 가던 날도 좀 뭐 배를 타고 가는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갔다 오시고 선생님 원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애를 거기다 맡겼으면 책임자잖아 부모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셔가지고 빨리 애들을 어떻게 좀 어떤 조치를 했어야지 왜 같이 애들하고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애들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빨리 그 대에 누구를 말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그런 안전의식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무슨 교사들이 그런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걸 말 맨날 행정을 하고 그냥 말로만 안전교육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가 하나 재빠르게 처신만 했다면 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 미안하고 또 잊지 말자 이 말 말고는 유족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이 세월호가 준 우리 사회에 대한 충격 그리고 주는 아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어쨌든 교육감으로 있든 그 이유든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되냐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 뜻이라서 말만 걸고 아무것도 못했던 부모들 이제 처음으로 나선 2학년 3단이 지민엄마인데요. 저희는 자녀가 셋이었어요. 지민이까지 해서 근데 학교에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거의 10시 한 14분까지 문자 주고받고 그 문자 속에서도 분명히 나오라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혼자 움직일 수 없다고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면서 아빠 마지막까지 아빠 꼭 구조될 거니까 걱정 말라고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 가슴에 너무 많이 남아서 너무 많이 슬프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솔직히 선생님 말밖에 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아이들이 살아내는 살았겠지만 그 안에서 죽은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부여잡고 아마 그 공포감을 이기면서 갔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솔직히 이렇게 지금 제주도 와서 이렇게 전 제주도 지금 세 번째 오기나 왔지만 우리 아이가 한 번도 못 왔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아까운 내 자식을 잃고 하루하루 진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서명이든 뭐든 동참해가면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다니는데 진짜 제주도에 이렇게 와 있지만은 그 국민들이 진짜 이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만 꼭 알아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고 맞았고 아픈 시간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하고 저희들이 저 유가족들이 벌이고 있는 천만인 서명운동 전국 버스투어의 한 일원입니다. 일원으로 지금 각자 다른 반들은 저 부산과 팽목을 시작으로 해서 각 지역으로서 서명을 받고 있고요. 저희 3반은 오늘하고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도민분들에게 저희들이 뜻을 피력하고 도민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들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천만의 서명을 받는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철저한 진실 규명과 그에 관련된
관련자들의 처벌을 바라고요. 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과 저희들이 특별법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다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만큼은 안전만큼은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재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왔고요. 실제로 교육감님을 뵙는 자리는 저희들에게 어떤 일정상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교육감님이 제주도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 저희들이 학부모 입장에서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그런 학교 운영이나 그런 것들을 재반적인 것들을 교육감님이 좀 힘든 시기에 자리를 맡으셨지만 그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저희들은 교육감님께 그걸 바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수양여행이 목적지 이곳에 오게 돼서 더 아마 오고 싶지 않았을 것 좀 더 마음이 무거웠고 다른 데보다도 더 그래도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곁에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그냥 보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또 학교에서나 저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능력이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세월로 침몰이 고속성장과 부패의 고리 속에서 무너진 그러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국가를 설계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안전비용을 지불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안전과 관련된 비용을 효율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회적 흐름이 그 단계까지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어서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TV를 보았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프고 지금까지도 충격이 다 가지지 않았는데 지금 부모로서는 또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겠고 또 안전한 학교 그리고 안전한 우리 사회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